디지털은 참 옛날에 하던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못하던 거를 하게 하는 이런 게 참 디지털의 힘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예전에는 뭐 아예 시도도 못하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디지털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. 이제 요 케이스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뭐 연세도 많으시고 뼈가 워낙 많이 이제 녹아가지고 틀니 자체를 쓸 수 없는 잇몸이 평평하니까 틀니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라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거기에 틀니를 연결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앞에 두 개만 합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두 개만 하는데 꼭 어금니도 두 개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틀니를 쓰고 싶다 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무리이긴 했지만 이제 만약에 되면은 하고 무리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로 먼저 모의 수술을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어금니까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. 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앞니가 아니라 여기 어금니 두 개인데 지금 이제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이제 아래 턱에 터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 터널에 가장 굵은 신경하고 혈관이 지나갑니다. 여기서 이제 분포가 되는 건데 이 빨간색 선이 가장 그 굵은 신경과 혈관의 이 주행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임플란트를 하고 난 사진이지만 겹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이 신경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디지털이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. 왜냐면 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리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뭐 제 실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컴퓨터로 수술한 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 신경이 이렇게 보면은 겹쳐 있지만 이쪽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실은 다행히 아버님이 이게 뼈가 넓으셔가지고 이 신경 뒤쪽으로 이쪽 양쪽 어금니 다 마찬가지인데 신경 뒤쪽으로 이 신경을 피해서 이제 컴퓨터의 장점은 그런 거죠. 이렇게 미리 다 확인을 하고 피해서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을 수직으로 보면 마치 건드린 것 같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네,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살짝 피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은 거죠.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예전에 보면은 뭐 하여튼 좀 살벌하게 수술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이드 제작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사진대로 이렇게 신경을 피해가지고 이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까 보듯이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 그 통로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낸 케이스입니다. 아버님의 요구대로 어금니까지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가 잘 고정이 돼서 틀니를 연결하면 두 개 있는 것보다도 네 개가 훨씬 튼튼하니까 물론 뭐 두 개만 해도 못 쓰는 건 아니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당연히 두 개가 더 있으면 좋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시도도 못하던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수술을 물론 이 수술도 쉽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전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위치시키기가 어려워서 뭐 기술적으로는 요거 앞에 먼저 하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고정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또 CT도 찍어보고 최대한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잘 돼서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번에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하악의 신경과 혈관을 피해서 안전하게 어려운 케이스를 그래도 비교적 쉽게 임플란트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던 것을 잘 성공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잘 쓰실 수 있게 됐다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디지털은 참 옛날에 하던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못하던 거를 하게 하는 이런 게 참 디지털의 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는 또 제 나름대로는 제 실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했던 네 그리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고 나서 신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네 오늘은 디지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